금년은 차영업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저 신부님은 1821년 3월 1일 탄생하셨습니다. 저 신부님은 부친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인과 모친 순교복자 이성례 마리아 사이에 6형제 중 장남으로 충남 청양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장업 신부님은 한국인 최초의 신학생으로 선발되신 분이십니다. 1835년 12월 최초로 조선 땅에 입국하신 파리 예방선교회 소속 모방 신부님은 한국인 사제 양성을 위해 충청도 출신 세 명의 신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1836년 2월 6일 선발된 신학생이 바로 최양업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월 14일 선발되는 신학생이 그 친척 최방제 프란치스코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7월 11일 선발된 신학생이 김대건 안드레아입니다. 이 세 명의 신학생은 당시 15살 동갑내기였습니다. 저 신부님은 1836년 12월 3일 서울을 출발하여 사자가 되기 위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그해 12월 28일 엄동설안에 조선 국경 관문인 의주 변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 눈 덮인 만주 벌판을 가로질러 북경을 거쳐 광활한 중국 대륙을 걸어서 횡단합니다. 그는 6개월을 걸어 1837년 6월 7일 마카오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파리 예방선교회 극동대표부에 설치된 조선 대목구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워 신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저 신부님은 7년에 걸친 학업을 마치고 1844년 12월 북만주 선교의 중심지인 소팔가자 성당에서 페라올 주교님의 집전으로 부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 후인 1849년 4월 15일 상해 장가루 성당에서 강남대목구 마레스카 주교님에게 사제서풍을 받고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에 이어 한국인 두 번째 사제가 되셨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이 1849년 12월 고국을 떠난 지 13년 만에 사제가 되어 조선 땅에 입국하였을 때 한국교회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1839년 기해년 박해와 1846년 병호년 박해로 한국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순교하였고 유일한 한국인 사제 김대건 신부님마저 순교하셨습니다. 신자들은 박해를 피해 깊은 산골짜기로 뿔뿔이 흩어졌고 한국교회에는
복음을 전해주는 목소리가 그쳤습니다. 교회는 무너져 내렸고 신자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느님께서는 한국 땅의 구원사업과 교회 재건을 위하여 최양업 신부님을 특별히 당신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최 신부님은 복음을 전하고 성사와 미사를 집전하기 위하여 매년 7,000여리를 걸으셨습니다. 최 신부님은 1861년 6월 겹친 과로로 말미암아 장티푸스에 걸려 제천 배론에서 170여리 떨어진 어느 겨우천에서 선종하셨습니다. 최 신부님은 선종할 때까지 12년 동안 박해를 피해 전국 방방곡곡에 숨어 사는 신자들을 찾아 무려 9마일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지구를 걸어서 한 바퀴를 돈 것입니다. 이러한 최 신부님의 선교 열정과 헌신으로 한국교회는 완전히 재건됩니다. 그리하여 최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5년 후인 1866년 병인년 박해 때에 8천여 명의 순교자가 한국교회에 탄생하게 됩니다. 순교는 신앙의 꽃입니다. 순교는 깊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순교의 믿음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이 순교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바로 최양업 신부님이십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혹독한 박해로 와해된 한국교회를 재건하고 가톨릭 신앙을 주쳐놓은 착한 목자여 백색 순교자 이십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신학생 시절 화두는 십자가였습니다. 최 신부님의 신학생 시절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실이 1842년 존경하는 스승 누 그레주아 신부님께 올린 서한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극히 존경하고 경외하는 신부님, 만일 신부님이 저더러 무엇을 청하라 하시면 다른 것 말고 오직 진짜 십자가나무 한 조각을 구하여 주시기를 청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21살 신학생 때 쓰신 편지입니다. 누 그레주아 신부님은 파리 예방선교의 극동대표부 책임 신부님이자 신학교 지도자로 신학생 시절 최 신부님의 삶과 신앙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준 스승이셨습니다. 최 신부님은 신학생 시절 지극히 공경하고 경외하는 신부님께 간곡히 청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바로 그 진짜 십자가 한 조각을 구해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이 청원은 신학생 시절인 1844년 5월에 쓰신 편지에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스승님, 전번 서한에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한 십자가 나무 한 조각을 청한 일이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그것을 장만하신다면 틀림없이 저에게 보내 주실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학생 시절 두 번이나
올린 이 청원에는 최신부님의 신학계 시절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화두가 무엇인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최양업 신부님께서 신학생 시절 최대의 관심자이자 화두였던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해답과 최신부님이 가르칠 내용이 명백히 드러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신부님께서 1847년 손수 작성하신 기도문입니다. 최신부님이 작성한 기도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유다인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다인들에게는 비위에 거슬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나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권능과 지혜입니다. 다른 이들은 서로 영광을 찾겠지만 제게는 모든 영광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교자들의 왕이신 주여, 영원으로부터 감추어진 십자가의 권능과 지혜를 제 마음 안에 부어주시어 당신의 발자취를 따름으로써 저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의 종들인 82명의 용맹한 순교자들과 함께 현세에서는 전우가 되게 하시고 후세에서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은 최양업 신부님이 1847년 홍콩에서 부재 때에 기에 병호 밖에 순교자 82명의 순교 행적을 교황청 시성성에 시복을 추진할 목적으로 라틴어로 번역을 마치면서 이 책의 맨 끝에 최신부님이 손수 작성하여 첨부한 것입니다. 최신부님은 이 기도문 앞에 성경의 그 무수한 장절들 중에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기록된 사도 바오로의 말씀을 뽑아 인용합니다. 이 성경 귀절에는 최신부님의 신학생 시절에 최대 관심자이자 화두인 십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해답과 최신부님이 미구에 가르칠 핵심 내용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최신부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내용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진리였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힘이며 능력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영원으로부터 감추어진 심오한 하느님의 지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최신부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인용한 후 이어 써내려간 세 가지 청원이 담긴 기도문에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최신부님은 사람들이 찾는 인생이 갈구하는 모든 영광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음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는 순교야말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직선길임을 명시하셨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최신부님의 마음에 깊이 각인된 신앙과 삶의 목적은 곧바로 박해시대의 교촌 신자들의 마음에 심어진 가르침의 내용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최신부님은 복음을 전해주는 목소리가 그친 조국 땅에 입국하여 12년간 줄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선포하셨습니다. 최신부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최신부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이요 하느님의 권능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신부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영원으로부터 감추어진 하느님의 지혜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최신부님은 사람들이 저마다 그토록 갈구하는 참된 영광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충실히 따르는 순교야말로 참된 영광인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기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신부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희망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길임을 신자들 마음속에 깊이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장옥신부님의 이런 가르침은 박해시대 신자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되었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역경과 환난을 견디어낸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장업 신부님이 돌아가시고 5년 후인 1866년 병인년 밖에 때에 무려 8천여 명의 순교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순교는 신앙의 꽃입니다. 순교는 깊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신자들의 마음 속에 순교의 믿음을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이 순교의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하느님의 사람이 바로 최양옥 신부님이라는 사실은 최양옥 신부님 탄생 200주년에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희망하며 최양옥 신부님의 시복을 위한 열렬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